걔네들 등이 붙어있는 샴쌍둥이로 살아온 거야. 이제 멈추게 해야 돼. 취향을 탈 것이고 각자 그게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상업 영화 배우분들 위주로 일단 얘기를 드리게 되니까 일단 시나리오를 분석한다는 개념에서 보시면은 내가 주인공인지 아닌지를 체크하고 아니면 그 영화가 조연으로 들어가더라도 이 영화 주인공이 잘 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좋은 작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 기준을 세우시면 주인공이 잘 살아야 그 영화가 잘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화가 그 배우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나리오를 볼 때 어떤 지점을 짚어보면 아, 이 시나리오가 기본기를 갖췄다. 기본이 안 돼 있는 시나리오도 너무 많거든요. 현장에 돌아가는 시나리오 중에도. 아무래도 결국에는 그 시선을 가진 영화인가나 그 영화가 감독이 보이는 영화냐 아니면 정말 기계로 만들고 찍어내는 영화인가에 가장 큰 차이가 있거든요. 51%는 누군가 한쪽에 쏠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인지를 찾아야 되고 그 사람이 정확히 올곧이 서 있는지 시나리오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뭉뚱그려서 그게 올곧이 서 있으면 시나리오가 재밌습니다. 감독원이 이게 좋은지 하중원이 되는지 아사무세지는 거죠. 근데 그게 배우적 매력도 있겠지만 이따가 말씀드린 트라우마나 어떤 그 주인공이 가져야 될 요소를 강동원이 더 가져가게 되는 거에 대해서 띠모가 띠모를 찾으려고 하는 그 가장 끝판왕은 뭐예요? 공간이 대평면 그 바닥 그게 띠모 아빠한테는 가장 큰 더 나아가 뭐냐면 사실은 내적 엄마가 좀 있고 내가 이빨이 몇 개가 보이면 내가 울면 콧물이 나오는 스타일인지 어떤 사람은 콧물 절대 안 나, 어떤 사람은 울면 콧물 나. 그럼 그걸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자기를 남한테 셀링할 수 없잖아. 주인공 페이스인 것도 아니에요. 코 수술 좀 해야 될 것 같아. 코가 좀 내버릴 거야. 그래서 그 팁까지도 줬어. 근데 그 친구의 대단한 점은 일반인이었는데 영화를 시작을 했어요. 연기를 시작한 거죠. 그게 1년, 올해 초에 시작을 했는데 그 친구 프로필을 보니까 단편 영화를 수십 편을 낸 거예요. 작품을 많이 하십니다. 학교에서도 밖에서도 단편이든 독립영화든 상업영화 다 됩니다. 최대한 많이 하면서 자기를 알리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써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야행 연출을 했던 박신우 감독입니다. 네. 강의를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뜻깊은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어떤, 나름의 팁이라고, 뭐, 영화 연기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것보다 일단은,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셔서, 현장에서, 자기 열정이나 어떤 진심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필드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화이팅!